미래에서 10월 6일 날쓴 거를 5일 날 입수했다. 조선은 참 능력자들이에요. 맞습니다. 미래에서 편지까지 감사합니다. 갖고 오고, 너희들 그래서 안 돼. 시청자들 댓글 보다가 좀 이상해서 아까 그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아들 편지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. 맨 밑에 내려봐요. 날짜 좀 보여줘 봐요. 날짜가 10월 6일이야. 응? 날짜가 10월 6일인데 이 기사 맨 위에 올려줘 봐요. 조선일보 기사는 10월 5일 9시 44분이야. 뭐야 이거? 또 걸렸지, 이 새끼들아. 조선일보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가는 거야? 뭐야 이게? 뭐 미래에서 온 거를 미리 알아서 들었나? 어? 뭐 하는 거야 이거 조선일보? 수정을 10월 6일 날 수정을 한 거고 최초 입력은 10월 5일 9시 44분이야. 그쵸? 오늘 낮 2시 7분에 수정을 한 거고 최초 보도는 10월 5일이에요. 근데? 편지는 10월 6일이야. 뭐지? 그러니까 니들 맨날 조선일보 니들 그러니까 맨날 욕먹는 거야. 어? 날짜나 좀 맞춰. 어? 아유, 진짜. 좀 근데 작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. 수정할 때 편지를 받아가지고 올렸을 수도 있나요? 아니,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기사를 제목 자체가 단독입니다. 10월 5일 9시에 썼는데 아들은 10월 6일이라고 날짜를 썼어. 그러네요. 미래에서 편지를 받았나? 에라이, 나 그러니까 조선 니들은 뭔가, 어? 니들은 내가 신뢰가 안 간다 그랬잖아. 아유, 씨. 그러지 말자. 예, 죄송합니다, 우리. 아까 저희가 네, 이거 잠깐. 아니에요.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뭔가 착오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도 많이 당하셔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의도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그치. 판단을 하시는 그 조선이 얘기하는 건 상황이. 뭐든지 의심부터 하면 돼. 네. 거기다가 대통령님이라고 집어넣은 문장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미리 작성해 놓으면 이 기사가 9시에 송출된 겁니다. 9시 몇 분에. 그러면 적어도 이런 기사를 1시간 내에 뚝딱거리고 써서 한다고 쳐도 8시 몇 분에 있었다는 거고 아들이 쓴다고 미리 전화 걸어서 그럼 쓰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요약해서 올려놨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? 참 독특하죠. 이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. 날짜는 10월 6일로 해라. 그 편지 기사를 우리가 줄게. 어? 그래서 조선은 미리 참 기발 새끼들 언제 한다고요? 기발 새끼들 수요일 날 합니다. 아, 날짜라도 좀 제대로 맞춰. 무슨 기사는 먼저 5일 날저 편지가 나오고 6일 날 편지가 5일 날 나오면 언제 쓴 거야? 근데 이걸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이 보고 체크를 해서 바로 딱 댓글 올려주신 거예요? 제가 딱 보니까 날짜가 이상하더라고. 저도 아까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. 그딱 이게 웃긴 게요. 네. 아까 그 기사 맨 밑에 보면 2020년 10월 6일이라고 아들 편지를 조선이 실었어요. 네. 근데 기사는 저렇게 2020년 10월 6일이라고 기사를 실었는데 맨 위에 보면 입력은 10월 5일이에요. 그럼 얘네들은 이 편지를 입수할 때야 이거를 10월 6일날 써라. 그 애는 당연히 이걸 10월 5일날 썼을 거 아니야. 아무리 빨리 써도 응? 어떻게 내일 날짜로 아이가 씁니까? 그러면 또 조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단순한 아이가 날짜를 착오했다. 그렇게 얘기할 근데 수도 있겠어요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에서 그 날짜 집어넣고 자기 이름 빼고 이런 거 집어넣는데 저런 걸 틀릴까요? 말도 안 되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날짜를 착각하는 건 달력이 없던 시대. 휴대폰 다 갖고 있습니다.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5입니다. 딴 사람한테 쓰는 편지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쓰는 편지예요. 그러니까. 다시 한번 오타가 있나 꼼꼼하게 살피고 다시 한번 뭐가 잘못됐나 살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조선은 이거를 어떻게 입수했나? 미래에서 10월 6일 날쓴 거를 5일 날 입수했다. 조선은 참 능력자들이에요. 맞습니다. 미래에서 편지까지 감사합니다. 갖고 오고 너희들 그래서 안 돼. 야, 또 조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. 그러니까 내가 조선이 얘기하는 건 뭐든지 반대로 봐라. 니들은 그러니까 확고한 날 조작을 70년간 해도 항상 어설퍼 꼭 걸려.
네,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